들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포쿠션 장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코입니다. 아, 손바닥에 빨개지도록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코입니다. 오. 아,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토크 합시다. 주제가 뭐죠? 첫 데이트와 응. 키스. 야, 요거 첫 데이트와 키스. 얘기만 해도 좀 설레이고. 그래요, 네. 달콤하고 좀 그렇죠. 예,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또 나눠. 그렇죠. 네. 이 주제는 말이죠. 네. 어느 분이 만약에 네. 길정아 씨가 네. 우리가 굉장히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게스트 분들도 거기서 같이 가담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바빠. 갑자기 그냥 말투 나오면 카메라 갈 시간이 없어. 손 들어주시면 엄혜진 씨가 감독으로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네. 자, 첫 데이트 장소는 어딘지. 어, 전승기 주세요. 네. 네. 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네. 그 제가 이제 마포 대흥동 살 때. 아, 대흥동. 그 대흥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어, 네. 근데 아버님 친구가 그 매표하시는 분이세요. 극장에서 매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봉할 때마다 영화를 이렇게 봐서 그 몰라 멜로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누가? 제가 다섯 살 때. 이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옆집에 미숙이라고 있었거든요. 미숙이. 예예. 예. 예. 아, 이름 밝히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건 이제 이니셜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이해할 수 있는 게 예. 지금은 집에 계신 분들 계셔도 그 전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다섯 살인데요. 네. 김미숙 아니 이제 성은 안 밝히. 아니 김미숙 씨 알아. 제가 알아요. 네. 김미숙 씨 어떻게 알? 같이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늘 그 영화 보면은 항상 키스 장면을 봤나 봐요. 아. 그 어린 게 뭘 한다고. 어머님이 야. 찾으면 안 보인대요. 오. 그래가지고 저 구석진데 가면 이제 여자친구하고 어. 뽀뽀하고 있고 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 둘이만요. 여보세요? 네. 다섯 살 때? 근데 그게 네. 기억이 나요? 나세요? 먼저, 저는 나죠.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승희 씨는 극장에 들어가서 첫 키스를 했다. 아니 극장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많이 받았다. 그 옆집 그 여자친구하고 늘 둘이 이제 뽀뽀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영화 보고 그렇지. 네. 영화 보면서 네. 그 영화에 보면 자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다섯 살 줄인 거예요? 네. 아니 다섯 살인데요? 그러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길정아 씨는 첫 데이트 장소가 어디세요? 첫 데이트 장소 극장 얘기 하셨는데 저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장 극단에서 극장 네 극단 네. 연극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편집이 돼요. 네 뭐 포장하셔 진솔하게 아, 네. 네 알았습니다. 저분은 극단을 연극하는 데서 대본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그거는 가슴에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네. 저도 저기 중3이 때도 했어요. 중3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중3 아, 중3이라는 애가 친구예요?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아 3학년 때? 미경이라는 애하고. 네. 아까 발언하셨기 때문에 발언 네. 박탈입니다. 네. 아 나는 많은데. 진짜 많은데. 이명 씨는 첫 데이트 장소. 아, 저는 장춘당공원이었어요. 장춘당공원. 와. 돌담.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을지리 육가거든요. 아, 을지리 육가. 그렇게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 예전에는 그 사랑하려면 장춘당 공원을 가서 장춘당 그 근방에 산 속이 많거든 으슥한 곳이. 근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아는 우리 파출소 울지리과 파출소 소장 딸하고 요 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거 의미 있는 얘기인데 네, 키스만 네. 키가 안 맞았을 텐데 근데 이 여기 우리 저 전승희 씨 얘기했던 것보단 저는 더 의미심상한 얘기인데 아 그래요 여기는 반란까지고 일단 예예예 예. 내용 여보세요. 저, 저 우리 저 감독님 나중에 이쪽 게스트 저 우리 고정 패널 다 편집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끝까지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래. 네. 어차피 편집되는데요. 뭐. 네.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네. 아, 예. 저희가 말이죠. 다시 정하자고. 왜냐면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네, 여쭤보고 네, 네, 네. 우리 고정 패널이 같이 끼어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 그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게 고정먹는 게 낫겠어요. 우리 임혁 씨는 네. 그 사춘기나 뭐고 더 어린 시절에 네. 이렇게 풍김이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뭐 아, 느낌이 꽁밭이나 보리밭 같은 데서 이렇게 꽁밭 아니 맞아요. 김재희 씨는 내가 보면 형사 같아. 아니 솔직히 취재하는 분. 저번에도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항상 뭐 가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김재희 씨가 물어봤잖아요. 딱 훑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자, 엄혜진 씨 진행하시죠. 네. 아니, 제가 한 번만 더 어, 그래요? 아, 첫 키스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지금. 아, 장춘당 공원. 그 장춘당 공원이랑 꽃밭이랑. 이쪽 꽃밭. 아니, 여기는 견자방앞까지 여기는 견자방. 근데 사실 이거 다 편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길게 끌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분들한테 여쭤보고 우리 고정패널분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가든가 이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엄혜진 씨가 여쭤보세요. 네. 뭐 첫 키스에 대해서 아니 첫 데이트에 대해서 나뭐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 밝히고 싶다.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어느 분? 박명호 씨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저기 우리 전승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섯 살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실감 날 거예요. 제가 좀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군대 가기 전에는 키스를 안 했다고? 저는 솔직히 키스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오. 아 여긴 제가 오늘 그 주제에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를 열어주신다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군대 얘기를 훈련소 얘기가 키스보다 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아니, 얘기를 하지 말라 아니 지금 물어보고요. 만약에 들어보자, 뭐. 제가 그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훈련소를 가는데요.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역전에서 기차를 정말 타는데 많이 울어요. 눈물을 많이 울어. 왜 우냐 했더니 그냥 말을 합시오. 울어요. 그래서 훈련소 때 그 면회 올 때 바나나를 꼭 사오라 그래서 제가 너무 못 살았는데 바나나가 되게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훈련소 이제 그 연못 가에서 그러니까 키스는 언제 나오냐고 이제 나와요. 그 다 그 저기 뭐야 저기 그 훈련병들이 다 왔는데 저만 면회를 못 왔어요. 아무도 집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연못에 돌을 던지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다 일개 소대라리죠. 막 20명 30명씩 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정말 혼자서 정말 되게 불쌍하게 옆에 같은 시골에서 같은 친구 엄마분 아빠 아니 와서 하냐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박명원 그냥 누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기뻐서 막 뛰어갔죠. 갔더니 그 여자친구가 검정 봉지에 바나나 한 줄과 손수건 들고 왔었어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바나나 하나를 딱 까서 주는데 그 면회 시간이 다 지날도록 바나나 하나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 젖은 손수건이 눈물로 꽉 짤 정도로 되게 엄청 그 슬픈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게 뭔 얘기야? 게... 지금 훈련소 얘기한 거지? 그래서 키스라니 그 사랑을 그냥 키스보다 더 진한 사랑을 처음 느꼈던 네, 것을 네, 얘기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아 좋아요. 네. 잠깐만, 네. 첫 키스라 했어요. 저는 저 자랐을 때 굉장히 엄하게 자랐어요. 엄하게. 네. 그래가지고 키스를 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한 60대 나이 했었어요? 그렇죠. 아 연배까지는 안 갑니다. 역시 나이가 밝혀지네요. 아, 아니요. 그래서 엄하게 살아서 지금의 남편하고 키스를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계신 분하고? 네. 그 평소 모르 사실 영양가가 더 없잖아요. 아니 저쪽이 너무 썰렁하네 정말로. 아 결혼은 키스하고 결혼까지 했답니다. 아들 낳고 잘 살고 바람직한 한 분 어느 분 좀 쇼킹하고 재미있게 하실 분 한 분 없어요? 왕비비 씨가 한번 얘기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좀 비벼보세요. 네. 네. 아니요. 뭘 비벼요? 아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저 역시도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엄하게 예, 키우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뽀뽀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나 책임지소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흘러간 세월의 키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정말 네. 그러면 우리 홍라이식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저 정리하겠습니다. 아련했던 추억 속에 빠져든 시간이었고요. 노래를 이쯤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